여기 관절 건강의 열쇠를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2의 삶의 무대를 활기찬 발걸음으로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찾은 열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봅시다. 자, 여러분 땅스 한번 해보세요. 종로에 위치한 마로니에 공원. 흥겨운 음악에 맞춰 몸을 들썩이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함으로 무장한 어르신들의 댄스 공연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짱짱한 무릎의 소유자 67세 젊은 언니 임유림 씨입니다. 오늘 이 공연이 뭐예요? 아, 오늘 문화예술로 중장년들이 신나게 춤도 추고 그 다음에 악기도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노래도 부르면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공연하러 왔습니다. 노래만 나왔다 하면 자동 반사. 오늘 공연의 중심에는 효림 씨가 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네. 너무 무리하면 큰일 나요. 네. 그래서 무릎 아프지 않도록 적당히 알아서 자기 몸을 관리하시면 돼요. 평소에 원장님 어떠세요? 아, 우리 이마루 원장님은요 저랑 동갑이세요. 그런데 너무 운동을 좋아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무릎 온몸이 너무너무 건강하세요. 나이하고도 상관없이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잖아요. 아프신 분은 미리 관리를 잘하세요. 잘하세요. 무릎 관리 잘하셔야 돼요. 어머니 건강해지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옛날에는 고관절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전신이 다 아팠거든요. 과거 심각한 관절염을 경험했다? 지금은 무대 위를 활활 날아다니는 쌩쌩한 관절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해집니다. 무릎 건강 좋아 보여요. 비결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셨어? 내 무릎이 이제 댄스도 하면서 이 건강 체조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졌는데 거기에다가 다 보니까 더 좋아졌고 내가 신이 나서 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됐지. 관절 건강 사수의 성공한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도 댄스 삼매경에 푹 빠진 효림 씨. 그냥 보고만 있어도 어깨가 들썩들썩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뭐예요? 댄스와 체조가 만나서 댄조로 개발을 해서 체조를 하고 있어요. 관절 통증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든 중장년층을 위한 댄스 체조, 일명 댄조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바닥에서 발을 거의 떼지 않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없습니다. 무릎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무릎이 아주 좋아요. 지금 뒤에 따라하시는 어머님들 보시니까 다들 잘 따라하시던데. 네, 엄청 잘 따라하시고 무릎이 다들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우리는 효림 씨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체형을 가진 사람들의 관절 나이를 점검해보기로 했는데요. 한 개 이하면 20, 30대. 두 개에서 세 개면 40대, 네 개에서 다섯 개면 50, 60대, 여섯 개 이상이면 70대, 네 개 이상이면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퇴행성 관절염 위험군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나이 67세 효림 씨의 관절 나이는 20대로 측정. 당신을 관절왕으로 인정합니다. 워낙 긍정적인 성격 탓에 행복 바이러스로 불렸던 그녀. 하지만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서서히 망가지는 건강 앞에 우울증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이 연년생 남자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걔네들 뭐 앉고 또 업고 같이 다니다 보니 제가 무리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이 관절만 아픈 게 아니라 걸을 때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허리도 같이 힘들더라고요.
육아로 망가진 무릎을 회복하기 위해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 사이 참기 힘들었던 통증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아팠던 것들이 이제 지금은 다 나아가지고 정말 기분이 업그레이드해서 날아갈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안 아프니까. 무릎 관절을 위한 댄스도 좋지만 사소한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교림 씨의 일상을 따라가 봤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회사에서 가까운 청계천에서 일과가 시작됩니다. 매일 출근해서 걷기 운동하세요? 네.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5,000보에서 7,000보를 걷는데요.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냥 편안하게 걷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걷는 것은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평평한 길을 30분 정도 걷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통증이 너무 강하거나 걷기 시작하고 몇 분 후에 무릎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30분보다 짧게 여러 번 나눠서 걷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작업할 때도 많은데요. 한창 집중해서 작업하던 그때 휴대폰 알림이 울립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알람이에요? 스트레칭하는 알람이거든요. 오래 앉아있다 보면 몸이 굳어서 스트레칭을 해줘야 해요. 무릎... 하루 세 끼를 챙겨 먹듯 시간에 맞춰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그 효과는 어떨까요? 무릎 통증은 정적인 생활 습관, 장시간 앉아있기, 부상을 일으키는 활동 등이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면 부상의 위험이 줄어들고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인 식사 시간. 오늘의 메뉴는 샤브샤브입니다. 성훈이 맛있으세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골고루 먹으니까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냥 잘 먹다 보니까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관절 건강을 위해 식사 후 꼭 챙겨 먹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매일같이 챙겨 먹는다는 이것. 어머니 이거 뭐예요? 제가 예전에 무릎이 안 좋아서 챙겨 먹던 보스 웰리아이거든요. 지금 매일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꾸준한 운동과 함께 보스 웰리아로 관절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임효림 씨. 드시고 계신 게 뭔지 아세요? 아무튼 식사 후에 꼭 그냥 뭘 챙겨 드시더라고요. 무릎에 굉장히 좋다고 저 한 숟갈씩 계속 드시는데 저한테는 안 알려주셨어요. 궁금했어? 네. 이거 자기도 권할 걸 잘못했다. 보스 웰리아야. 무릎 관절에 좋다고 해서 안 좋을 때부터 먹었더니 굉장히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계속 먹고 있거든. 네. 자기도 한번 먹어봐. 그렇다면 보스 웰리아란 무엇일까요?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관절의 건강. 긴 인생길, 지금껏 열심히 걸어왔듯 건강한 두 다리로 노년의 꿈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